안녕하세요. 벨리댄스 강사 예선입니다. 예, 오늘 베이직 함께 나가실 거예요. 예. 전에 영상 보시면 베이직이 설명이 되어 있기는 한데 모든 베이직이 다 들어있지는 않아서 제가 중간중간 필요하면은 안무하다가도 말씀드릴 수도 있고 이렇게 또 베이직 편 만들어 드릴 거예요. 예. 처음에 그 전에 나갔던 안무 중에 제가 설명드리다가 아, 요 부분은 제가 나중에 베이직 할 때 설명드릴게요 하는 부분이 있었어요. 예, 어떤 거냐면 스네이크. 예, 오늘 베이직은 스네이크 그리고 하갈라시미 이렇게 두 가지 말씀드릴 거예요. 예, 먼저 스네이크 말씀드릴게요. 예, 팔 동작이에요. 스네이크 뱀 생각하시면 돼요. 예, 그래서 살짝 배에는 힘을 주셔야 돼요. 항상 배에 힘이 안 들어가 있으면 코어를 잡지 않으면 예, 어깨 같은 데 힘이 들어가서 이게 뻣뻣해지거든요. 그래서 뻣뻣해지지 않기 위해서는 코어 힘 당기고 가슴 업해서 기본 자세는 항상 유지하셔야 돼요. 예, 그 기본 자세에서 배 힘 주고 팔 제가 오른팔부터 자 기본적으로 손바닥은 바닥을 향하지만 벨리에서 이 손목을 좀 눌러주셔야 돼요. 그래서 손목을 눌러서 팔꿈치는 열어주셔야 하고요. 예, 어깨가 물론 앞에 있으면 안 돼요. 항상 뒤에 있는데 팔꿈치는 열어서 나의 손이 옆선에 가 있어요. 네, 손목을 눌러서 손바닥이 바닥 쪽을 향할 수 있게 해주시면 좋아요. 예, 옆에서 봤을 때 옆에 얘가 뒤로 가지 않게 예, 해서 배 당기고 가슴 업해서 예. 하시면 되고요. 예, 기본 자세는 그래요. 여기서 팔뚝을 들어주셔야 돼요. 예. 손목 먼저 올라갈 경우에 보통 올리는 거에 치중하다 보니까 전체 힘 들어가서 다 올려주시는 분들이 많은데 절대 주의해야 될 거는 복근. 나의 코어에 힘 주고서 다른 쪽에는 힘 풀고 팔꿈치를 들어주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스네이크 하면은 팔이 굉장히 아파요, 사실. 예, 보기에는 되게 아름다운 동작이에요. 네, 오른쪽부터 팔뚝을 들어요. 팔뚝을 들어서 팔, 그리고 손목, 손까지 다 들은 다음에 내가 마치 옆에 비단이 있어서 손으로 쓸어 내리듯이 살살 쓸어 내린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때 손에 힘을 줘서 진짜로 쓰다듬으시면 안 되고 예, 팔꿈치를 내려서 제일 늦게 손을 내리시면 돼요. 네, 그만큼 손 부드럽게 하라는 말씀이에요. 자,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팔꿈치 들어서 그대로 팔꿈치부터 내려요. 예, 딴 데는 힘 푸셔야 돼요. 자, 반대쪽. 팔꿈치 들고 쓸어서 내리고 다시 한번 팔꿈치 쓸어서 내리시면 돼요. 자, 지금 했던 거를 좌우 같이 맞춰 볼 거예요. 오른팔이 올라갈 때는 왼팔이 내려갈 거고요. 왼팔이 올라갈 땐 오른팔이 내려가게 하시면 돼요. 자, 그럼 저와 함께 스네이크 음악을 틀어놓고 음악에 맞춰서 같이 해보실게요. 오른팔부터 같이 들고 내릴 때 왼팔 들을게요. 이제 어깨 솟지 않게 하실 거예요. 배 힘 주고 어깨 솟지 않게 자 팔뚝으로 팔 전부 들어 올려요. 내리고 네, 손끝에 힘 실지 않고 자 올라갈 때는 손등 내려갈 때 손가락 손목 내려서 자 오른팔 올리고 반대 네 같이 음악에 맞춰서 해보셨습니다. 네, 스네이크는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제가 아까 한 가지 더 설명드린다고 했죠. 하갈라시미 설명드릴게요. 예, 스텝이에요. 스텝인데 우리 벨리에서는 물론 그냥 걷는 스텝도 있지만 쉬미로 많이 걷게 되거든요. 그래서 전에 배웠던 베이직들 다 연결한 거예요. 그래서 살짝 어깨는 정면 바라보시고 늑골만 살짝 틀어서 오른쪽
외복사근 예, 내려주셔야 돼요. 살짝 내려서 범프를 오른쪽으로 하실 건데 제가 지금 오른쪽을 내렸거든요. 범프 다운 해서 범프할 때는 살짝 골반이 오른쪽으로 돌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다운 범프 하고 반대쪽 골반 바로 업 시켜주셔야 돼요. 업 해서 바로 다운 범프 업 다운 범프 업을 계속 반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팔로 일단 어깨 고정할게요. 그래서 살짝 틀어서 다운 범프할 때는 살짝 골반 오른쪽으로 틀어서 범프 업 하시면 돼요. 그대로 다시 한번 다운 범프 업 다운 범프 업 다운 범프 업. 자, 이때 골반 예, 늑골 쪽을 많이 틀어 주셔야 돼요. 늑골을 많이 틀지 않고 제자리에서 하면 하갈라시미가 아니에요. 예. 그래서 틀어서 내리고 범프 범프할 때 허벅지 같이 무릎 같이 가요. 업 다운 범프 업 다운 범프 업. 처음에는 세 가지를 빨리 연결하다 보면은 힘들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천천히 연습하시다가 나 이제 좀 되는데 하실 때 좀 속도를 붙이시면 돼요. 자, 그러면 하갈라시미도 음악에 맞춰서 같이 저와 해보실게요. 자, 팔 벌려서 먼저 가보실게요. 자, 처음 천천히 갈게요. 다운 범프 업, 다운 범프 업, 다운 범프 업. 어려우시면 입으로 같이 그대로 틀어서. 자, 걷는 거니까 팔 내리셔도 돼요. 아, 이때 머리가 위로 들썩들썩 하지 않게 중심은 항상 잡아주셔야 돼요. 네. 계속. 조금 빨리 하실 수 있으면 빨리 하셔도 좋아요. 자, 앞으로 이제 걸어 나가 볼까요? 빠르게. 자, 다시 뒤로 가서 조금 뒤에서 시작해 볼게요. 네. 네, 함께 하갈라시미 해보셨습니다. 예, 음악에 맞춰서 하면 음악이 느리면 느리게 빠르면 또 빠르면 빠르게 예, 시미를 하게 돼요. 예, 그래서 처음에는 다운 범프 업 다운 범프 업을 계속 반복하기 때문에 안 외워지시면 입으로 그냥 같이 다운 범프 업 계속 따라서 해보시다가 속도가 붙으면 그때 좀 빨리 하셔도 돼요. 예. 네, 항상 코어의 중심에는 힘을 잡고 계셔야 돼요. 예, 그럼 오늘 처음에 스네이크, 하갈라시미, 베이직 부분 예, 설명드렸고요. 중간중간 필요하면 또 베이직 특별히 예, 영상으로 제작해서 알려드릴 거예요. 예, 그럼 오늘 하루 좋은 하루 되세요. 안녕히 계세요.